그렇다면 전문가는 BK 효과를 어떻게 판단할까? 네, 여기는 내가 인정을 해. 버거시병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는데 아토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효과도 그렇고 기전도 그렇고 많이 다르거든요. 치료할 때 좋아지는 거는 그건 다 좋아질 수 있거든요. 약을 끊고도 재발 안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가 궁극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이에 대해 BK 개발자인 김경찬 씨는 어떤 입장일까요? 첫째, 뿌리가 원만하게 빠져야 되거든요. 아토피의 그 증세가 유발되는 그 뿌리가 원만하게 빠져야 되는데, 그게 사실은 덜 빠진 상태에서 음식 먹는 데에서 약간 영향이 있었고, 유독 더운데, 사실 건강한 사람도 땀띠가 나고 피부가 벌게 달아오르거든요. 요, 이제 일기 관계도 뒤받침이 덜 됐고, 그 다음 내가 그 뿌리를 빼주는데, 그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되는데, 더군다나 방전이 되면서, 많은 한인들이 이제 밀리 들면서, 이게 뭐 정리가 안된 가운데 가혹적인 일이 있어가지고, 사실 그 BK 그 물질을 공급을 원활하게 마지막 처리를 못한 것도 영향이 좀 있다. 그렇게 봐집니다.